생존을 위해선 먹을 건 먹을 걸로 봐야지. 좋아하는 염소로 보면 안 되는데. 참 바보 같죠? 저는 그런 짓 안 해요. 그러니까 그쪽 늑대가 이쪽 염소를 생존을 위한 식량으로 생각하신다. 네. 그러니까 자꾸 늑대한테 염소 좋아하냐고 묻지 마세요. 아, 그래 좋아. 늑대는 그렇다 치고 염소는 어때? 거기서는 염소도 늑대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되게 많이 좋아해서 그래요. 늑대야, 나를 잡아먹어. 그 염소 미쳤구나. 그렇다고 늑대가 염소를 잡아먹겠어요? 좋아하는데. 내 손 끝에 그대가 스치면 차가웠던 심장에 온기가 번지죠. 내가 본 비밀을 알려줄 수도 있는데. 알고 싶지 않아. 왜? 알고 나면 계산이 안 될까 봐? 네. 확실히 들을 걸 그랬나. 아, 몰라. 어르신께서는 아들이 정말 결혼을 하는 거면 일정을 당겨 들어오시겠답니다. 이 결혼에 대해 뭐라고 보고해야 합니까? 사실은 이 결혼 가짜입니다. 양쪽 다 비즈니스입니다. 당신 제안 받아들이면 세진 그룹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겁니까? 저는 유학이 아니라 유배 온 거예요. 결혼을 핑계로 한국에 들어가면 새어머니의 견제를 피해 병원에 계신 아버지의 차명 주식을 찾아낼 거예요. 전 세진의 지주회사를 세진 시멘트로 바꿀 겁니다. 결혼으로 연막 치는 거 일주일이면 됩니까? 도와주신다면 킹덤의 상하이 진출에 제가 먹은 세진이라는 날개를 달아드리죠. 그 제안 받아들이죠. 일주일 후면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는 결혼입니다. 회장님께 무리하게 일정 바꾸실 필요 없다고만 전해주세요. 태공실 씨는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쪽에 주군이 먼저 설명하기 전에 강 팀장이 얘기하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난 화려한 청자보단 단아한 백자가 좋더라. 꼭 점잖은 선비 같잖아. 함부로 만지지 마요. 만지면 안 좋다는데. 그냥 보기만 하세요. 웃기는 얘기예요. 여보야, 뭐 하는 짓이야? 뭐 어때요? 아무도 없는데. 나는 나 점잖지 못한 거 싫다고 했지요. 화장실 가서 긁고 와. 알았어요. 어쩌다 저런 남자한테 콩깍지가 씌었을까? 원래 내 취향은 아닌데. 난 점잖은 선비 같은 남자가 좋았는데.